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을 향하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간절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꼭 상달되는 거룩한 기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핌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수빔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반 지파가 밭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헤돈론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직 땅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바운더리, 그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께 대언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남쪽, 서쪽, 북쪽, 동쪽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땅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죠. 40년 동안 땅이 없이 헤매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또 남쪽 경계, 또 서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그리고 각각 지파들을 그 땅에 이제 배치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그 땅을 요구함으로 그것을 조건적으로 허락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정복 전쟁 가운데 그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땅 위에 집을 짓고 가족들이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또그 땅에 그들의 곡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소산을 또 농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먹을 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삶의
근간이 되는 그런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세대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세대들도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없고 또 곡식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먹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다음에 항상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고정된 집, 안락한 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땅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지명으로서 그 땅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전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그 기대가 되고 얼마나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이 땅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 하나님께서 마음껏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셨다면 그 목적이 아마도 광야란 땅을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땅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땅을 그것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한정된 땅에서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삶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경계를 주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쟁취하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땅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해 가게 되는데 실질적인 땅의 배분은 여호수아서 이제 19장 정도에 가면 완료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때 그것을 뭐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이제 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제비뽑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대로 그들이 제비를 뽑지만은 제비를 결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하게 그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그것은 오직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말씀,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쟁취케 하신다.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 임할 때그 땅의 정복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정된 땅이라는 것이 있어요. 땅으로 이 말씀 속에서 땅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확장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정된 그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반을 잡고 살수 있는 한정된 것을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라든가,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라든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축복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동일해요.
우리가 가나안 칼과 창으로 정복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동일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기쁨을 주신 그 소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고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원리 그리고 깨달음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산을 충성되이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셨다 할지라도 땅이 그것을 뱉어낼 것이며 그 뿌리로부터 근간을 뽑아낼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들을 나타내고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기반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